자, 부등식 A를 만족하는 좌표 평면 위에 점 중에 XY가 모두 정수인, 즉 격자점을 찾으시오. 이렇게 되네요. 자, 앞에 거를 보면 9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은 1이니까 앞에는 좀 크게 그리면 얘가 얼마야? 3이고, 마이너스 3이고, 2인. 이런 타원이에요. 이거의 바깥쪽이고, 그 다음 거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얼마야? 2잖아.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2. 그러니까 얘는 2와 여기 있는 2지. 이렇게 되는. 얘가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2가 되니까요. xy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똑같으니까 이 얘를 어디? x축, y축, 원점에 대칭하면 돼. 맞나? 9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은 1. 잠깐만, 맞나? 잠깐만. 그림이 제대로 그려진 거 맞겠지? 요거에 어디에요? 내부에 있는 점 중에서 얘가 크니까 바깥에 요 다이아몬드의 밖에 있는 점, 다원 안의 점과 여기에 0, 0 넣으면 성립하지 않으니까 요 다이아몬드의 밖에 있은 이 점들 중에서 경계는 포함하니까 정수인 점들을 다 찾으시오 했으니까요. 일단 나는 어떻게 할 거냐? 여기 있는 걸 찾아요. 요거 찾으면 요총몇 개? 대칭적이니까, 4를 곱하면 되겠지. 일단 한번 찾아보면, 근데 중복되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요 점, 요점 돼요. 요 점도 가능하고. 그냥 셀까? 여기 1일 때는 얼만데? 얘가 1일 거잖아. 1,1도 돼. 1, 2. 여기는 1 넣으면 얼마지? 여기가? 1 넣으면 x에 1 넣으니까 9분의 1 더하기 4분의 y 제곱은 1이니까 4분의 y 제곱은 9분의 8, y 제곱은 9분의 30인데 따라서 y는 3분의 루트 32. 32는 얼마? 5점 얼마 아니야? 36이 아니까 이게 5점 얼마 얼마니까 얘는 2보다는 작아요. 그러니까 1은 있고 이쪽에는 정수가 안 되지. 다음에 2 넣으면 얼만데? x가 2면. 2 넣으면 9분의 4 더하기 4분의 y 제곱은 1이니까. 위에 적자. 4분의 y 제곱은 9분의 5. y 제곱은 9분의 20. y는 3분의 루트 20. 얘가 3분의 4점 얼마 얼마니까 얘는 또 2보다 작아. 그러니까 여기에 1이 있네요. 2는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몇개 있는지 찾으면은 여기 하나 있고 위에는 없고요.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러면 되고요. 여기도 되고 여기 하나 있고 뭐 하는 수 없나? 이렇게 구하면 되니까 그냥 이건 세자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14개다.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입니다. 다른 방법이 없고 필요할 거 세주고요. 그 다음에 애매하면 집어넣어서 Y좌표 구한 후에 그 사이에 정수인 게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.